이제 저희 목적지인 싱가포르의 만다이 동물원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. 와, 네. 얼마 안 남았네요. 오빠, 전 진짜 솔직히 프로포즈를 동물원에서 받고 싶었거든요. 왜? 근데 갑자기? 런닝맨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게 없었어? 그 환상이 깨졌구나. 별거 없구나 이렇게 깨졌어. 너 그럼 지금 어디서 누가 프로포즈 어디서 해줬어? 그래, 어떤 거 해야 할거 이제 그게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. 누나 트렁크 풍선 어때요? 별로야? 풍선? 아니면 신사역 사거리나 이런 사거리에서 전광판 프로포즈 해봐. 좋지. 아니면 공연장에서 나 너 좋아한다! 받아줘라! 왜 네가 케이크를 먹는데 갑자기 앞니가 깨져. 갑자기 반지야. 최고인데? 아, 너무 싫어. 갑자기 어느 날 지호가 집 밖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장미를 주면서 이거 누가 전화 달래요? 그래서 저 위에서 스케치북 너, 너 했어? 이벤트. 너 했어? 나 구청 가서. 아, 구청에서 신고할 때? 아니요. 완전 야, 구청에서 진짜 했어? 아, 구청에서 했어, 그거를? 너 좀 그랬어. 완전 늦게 했네, 완전 좋았어. 하나도 안 늦겠어. 근데요, 형, 근데 카메라 이시했지. 그거 관계 아니야. 방파! 방송이네, 방송. 방송이한테 너무 했다, 씨. 카메라 앞에 대고 또 돈 벌려고 또. 어차피 프로포즈를 다 퍼포먼스 아니야, 인마. 조회수를 잃는다고 했어. 이거 진짜 그때는 모든 게 컨텐츠여가지고 맨날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그냥 재석이 너 했어? 아 했지. 너 어떻게 했냐? 나 담백하게 했지 그냥. 어떻게? 담백하게 어떻게? 무릎 살짝 꿇고 했어. 형 반무릎! 야! 담백하게 했어. 이벤트 이런 거 안 하고. 아니 예은이가 아까 내가 슬쩍 봤는데 예은이 진짜 남친구 없는 거 같더라고. 아, 너 없어? 아 얘 있을 수도 있어. 아, 근데 저 이상형 얘기만 되게 있게 생겼죠? 완전. 되게 있게 생겼죠? 완전. 완전. 너 아니야? 안 긁히는 사람. 아니 예은이 생긴 건 뭐야? 안 긁히는 사람이야. 완전 있게 생겼어. 근데 저 없는데요. 이상형 얘기만. 모쏠은 아니잖아. 모쏠은 아니잖아. 조금 사슴상. 깔끔 깨끗. 강훈이 같은 느낌. 훈이 오빠? 딱 굳이 따지자면. 맞네, 맞네. 야, 사슴이 약간 김국진 형 같아. 아니지. 야, 그 형 사슴이란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. 미어캣, 미어캣. 미쳤나봐. 미어캣. 야, 너 국진 형 옛날에 되게 사슴 같았어.